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 쪽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미래의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지금 주급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몇 년 후에는 어떠한 비즈니스의 목표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많은 자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 와서 처음에 자본이 없어서 열심히 주급생활과 그 외에 어떠한 기타 수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신 다음에 비즈니스를 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국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개를 통해서 자본을 획득한 다음에 단기간 내에 비즈니스 꿈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이 참 묘하게 같은 비즈니스 쪽에 경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살롱, 헤어살롱, 그리고 델리가게, 그 외의 음식점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의 비즈니스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50% 이상의 분들이 2년 다시 되파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시간에 다루겠지만 제일 큰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실 때 꼭 그러한 정보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비즈니스 롤을 선택을 할 때 미국에 와서 두려움이 많은 부분에서 보인 것만 성공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비즈니스밖에는 아직 시작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남이 성공하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단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만 불이 됐건 10만 불이 됐건 힘들게 몇 년 동안 모았던 20만 불을 가지고 내가 경험이 짧고 남이 옆에서 성공한 모습을 본 비즈니스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결과를 낳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로케이션만 보시거나 그리고 앞선 주인이 잘 냈다라고 잘하고 있었다라는 결과의 소리만 보고 뛰어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상대방들이 했었던 비즈니스 또 옆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그냥 상권만 보시고 앞선 결과와 주변의 환경만 보십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전 세계 민족이 다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권에 있어서 로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인컴, 얼마만큼의 소득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은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거리의 상권이나 버스 정류장의 상권을 파악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족마다 쓰는 익스펜스의 형태가 틀리고요. 요구하는 디맨드의 형식이 틀립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선호하는 방향도 틀리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여시면서 그 부분은 절대 생각을 안 하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스트릿에 많고 저쪽의 로컬과 이쪽을 겹치는 이 도로에 많은지 어떤 도로를 통해서 통행량이 이쪽 나라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는 파악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에 와서 문을 여시거나 인수를 그 전 주인한테 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런 생각이 없이 시작하시다 보면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그냥 단순한 광고만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돈이나 예산과 시간을 들이시고 투자를 하신 비즈니스가 성장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만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잠재력과 나의 능력이 그들과 어떻게 다르고 경쟁과 그전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권에 있어서의 인컴, 소득 수준과 그 지역에 있어서의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을 좀 더 해보시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현재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이실 수 있고 성공의 길로 좀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의 마케팅 하시는 방법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어나가시는 게 좋으실지 단계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